주말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로 어제만큼 덥겠고요.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점차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 서울과 충남 등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질 텐데요. 특히 국제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9.3도, 대구는 22.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27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중반까지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갈수록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 우산 보관은 잘 하고 계신가요? 우산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보관하면 악취가 나고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젖은 우산은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준 뒤 활짝 펴서 말려주시고요. 햇빛 아래에서 말리기보다는 그늘에서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거꾸로 세워서 보관해야 하고요. 만약 이미 우산에 녹이 쓸었다면 아세톤이나 케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케첩은 토마토의 산성 성분이 녹을 제거하는 데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